판판하지. 오, 진짜 판판하다. 이번에 각체제가 좋겠다. 오, 판판하지. 오, 자 봐봐. 여기 각파. 오, 잘했네. 사람들이 다 각 물어보자. 판. 안녕하세요, 슈퍼하머니입니다. 저희가 오늘 동계 캠핑 중에 이제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해서 가까운 집에서 정말 40분 정도 걸렸어요. 아주 가까운 곳에 캠핑장을 왔는데요.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산들의 캠핑장입니다. 지금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이 한 4시쯤 됐는데 거의 만석이고 두 자리 남았다 그래서 저희가 왔고요. 저희가 있는 자리는 이렇게 천장이 되어 있고 여기가 거의 저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자리 같아요. 대신에 사이트비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. 이 자리의 장점은 저 위에 이렇게 말이 있어요. 아이들이 지금 말하고 놀고 있고요. 저 위쪽에 매점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아래쪽 가면 방방이가 있는데 방방이 쪽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일단 여기 네일 썰매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 보고 왔어요. 다른 거 안 보고 네일 썰매 타러 애들하고 갈 거고 썰매 대여는 5,000원입니다. 저쪽에 보면 방방이가 보이죠? 오늘도 미니멀로 온다고 왔는데 얼른 치고 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요? 삼겹살. 네, 네, 삼겹살입니다. 네, 네. 나 이름 소개해줬습니다. 자, 이름 소개하세요. 저는 펀이에요. 여기는요? 네, 저분은요? 저분은요, 슈퍼맨입니다. 슈퍼맨입니까? 탑 텐트 안에는 이렇게 기본 매트랑 전기장판이 깔려 있고요. 일단 저희가 그 댓글에 보니까 결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직까지 동계 캠핑에서 저 요거 사놨어요. 바닥에 매트 결로 때문에 샀는데 아직 깔지 않은 이유는 결로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몰라서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쓰고 있거든요. 오늘도 한번 저희가 결로가 생기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내부는 넓죠. 이렇게 지낼 거고요. 네, 네, 어넥스를 빨리빨리 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레일바이크 타는 데가 저 끝에 언덕이고요. 여기는 지금 텐트 캠핑장이 여기가 가운데 메인 캠핑장이라고 해요. 엄청 바닥가 붙어서 좀 복잡하네요. 오, 여기가 메인 게스트대. 관리 사무실 있고 이쪽이 메인 게스트대입니다. 이곳이 바로 레일 썰매장입니다. 지금 저희 큰딸이 내려오다가 멈춰서 다시 도전을 할 거고요. 여기 오니까 썰매들이 이렇게 여유분이 있어요. 이 노란색이 저희가 갖고 온 건데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집에서 갖고 온 썰매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썰매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대여비는 5,000원인데 여기 좀 많이 있어서 굳이 대여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려옵니다. 네. 자, 속도가 잘 나지 않아서 재미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레일 썰매는 4계절 탈 수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오! 팔을 들어! 재밌으세요? 지금 할래요? 되는데요 이것도? 오, 좋네. 네, 좋은데요? 네, 지금 벌써 다섯 번째 타고 있고요. 몇 번을 더 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이제 중간 점검을 왔는데요. 저번보다 여기 각 라인이 좀 달라졌죠. 저희가 여러 번 피칭을 해본 결과 지금 안쪽에 저 고리 이것도 댓글에 문의가 많으셨는데 어넥스 여기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펜을 박고 있어요.
근데 7백 네. 이 원엑스는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 각도 봐. 판판하지? 오 진짜 판판하다. 이번에 각도 제일 좋겠다. 판판하지? 오. 자 봐봐. 여기 각도. 오 잘했네. 사람들 다 각 물어보자. 판판하지? 그치. 이게 뒤에 여기 보면은 하나의 팁인데 절대 여기부터 붙이고 여길 치면 안 돼. 저기부터 각을 잡고 안에 실링 끈 있잖아. 그쪽으로 해서 맨 처음에 기둥 세우고 얘 팩 잡고 제 팩 잡고 그다음에 얘 이 앞에 팩 잡고 저 옆에도 그다음에 이쪽 팩 잡고 저 옆에 팩 잡고 그다음에 이 앞에 안에 말한 거 있죠 이거. 네. 여기 양쪽부터 해주고. 여기 키포인트는 뒤쪽 연결을 하지 않고 앞쪽부터 각을 잡아준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해보니까 뒤를 딱 잘 붙였어. 앞을 당겨주니까 찍찍이 때문에 잘 안 당겨주니까 각이 안 사는 거야. 아, 오케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그래서 각을 세우고 찍찍이를 붙이는 거지. 오케이. 자,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역대급으로 아주 각이 꽉 잡힌 원엑스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옆에 사이트에도 지금 한 팀이 들어왔는데요. 저쪽도 차박이네요. 네, 안쪽에서 뒤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찍찍이를 잘 붙여줘요. 오케이. 각이 잡히는 것 같죠? 멀리서 한번 볼까요? 짠! 각이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. 제가 쓰는 이 루프탑 텐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, 이렇게 스커트가 사방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여기가 문 여는 부분이 연결 부위가 없이 이렇게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든요. 좀 요거는 좀 개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안에서 원엑스 연결했으면 안쪽으로 또 팩을 박아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. 이게 문제인데 항상. 그쪽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아니, 것 같아요. 팩 박을 때다. 이게 저희가 차가 사이드 스텝이 있어가지고 망치질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. 일단은 안쪽은 박지 않고 바깥에만 박는다고 하네요. 일단 마무리 중인데도 지금 계속 각이 산다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의 루프탑 텐트 스토리지 웍스 루프탑 텐트가 완성됐습니다. 더 각을 잡으려면 더 각을 잡으려면 여기 보면 이 끈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 끈들이 뭘까? 이걸로 자 당겨주면은 얼마? 그 양 사이드로 두 개씩 있던데? 그럼 가운데 팩 받고 양 사이드 두 개씩 더 하는 거야? 잡아. 딱 내려오지. 아, 응. 잡아주는구나. 그러면은 굳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잡아 내려오지 이게. 내려. 그러네.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각 잡기 뭐 한다고 하니까. 네. 어? 그럼 어떻게 해? 다 내려오지. 그치. 딱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 돼. 근데 거기 말고 근데 저쪽으로 해줘. 왔다 갔다 출입구 안 할 거야. 귀찮아. 귀찮아. 출입구 그리고 거기도 하면 이렇게 쫙 내려온다.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 물어봤잖아. 세인지가 다 있는 거야. 가가지고 각 잡고 얘로 스포트. 아, 저희 댓글에 이게 맞는 건 모르겠지만 경험상 댓글에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귀찮아서 사실 그냥 하나만 계속 쳐놓고 말았거든요.
그래서 오늘은 좀 정석적으로 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됐지? 여기? 응? 여기 어떻게 돼? 네. 어? 내려옵니다. 어? 저기 거기 좀 펴주세요. 어? 그러면 이제 스팟 같아. 네. 됐. 저희가 오늘 여기를 입구로 할 거니까 이쪽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이걸 넣어. 완성! 이제 내부만 정리하면 끝납니다. 오늘 밥 굉장히 잘 잡았어요. 이게 이 끈이 또. 웨빙 끈. 다음번에 할까? 쓸 거만 쓰고 다음번에 한번 해. 이렇게 내부가 완성됐고 굉장히 넓죠. 저희가 이번에 저기 볼때도 벽 쪽으로 바짝 붙였고 이렇게 이게 되게 큰 전기장판이거든요. 바닥 세관을 좌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다리 뒷면에 원래 야전 침대를 해놨었는데 야전 침대가 저번에 부러져서 그냥 이렇게 짐 놓는 칸으로 썼고 사다리 놔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오늘 각을 잘 잡으면 원액스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 예정이에요. 안녕. 감사합니다.